생김이 아빠 쪽을 닮았고 후이바오는 엄마 쪽을 또 닮았습니다. 등선은 엄마처럼 U자를 형성하고 있고 엄마처럼 성향이 조금 까다롭지 않은 그런 친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바오라는 친구, 러바오라는 친구를 제가 처음에 데려오기 전에 만나러 갔는데 러바오는 오 친구가 왔다는 듯이 그냥 제 앞에서 재롱을 부리고 아는 체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성격이 굉장히 좋네. 그런데 아이바오는 저를 좀 대면대면하게 약간 가까이 오지 않고 거리를 뒀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한 2주, 3주 정도 지나면서 친해지기 시작하니까 저를 굉장히 믿는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한국에 와서도 같이 생활을 하면서 제가 뭔가 아이바오 하고 부르면 그 콜에 대해서 늘 반응을 잘 해주는 친구가 바로 아이바오거든요. 아이바오는 항상 저를 주시하고 있고 뭔가 저에게 약간 이렇게 소통을 하려고 하는 그런 준비를 항상 하고 있는 친구 같아요. 푸바오랑 저와의 행복했던 순간은 퇴근 전쟁 많이 말씀들 하시는데 저는 그 시간이 제일 행복했어요. 물론 이제 보여지는 모습은 할아버지가 푸바오를 퇴근시키려고 힘들어하고 그 정말 무거운 40kg, 50kg 되는 아이를 들고 이동을 하고 이런 모습들로 비추셨지만 그 순간 푸바오를 가장 가까이에서 스킨십을 하고 끌어안고 또 푸바오는 못 이기는 척하고 거기에 딸려가고 이런 모습들이 사실은 바꾸어서 큰 행복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 루이바오, 후이바오, 루후 이 친구들도 아마 막 내 다리로 서기 시작했거든요. 그 친구들이 이제 걸음마를 시작하면 또 할아버지 장화를 탐낼 거고 할아버지를 끌어안으려고 또 노력을 할 거예요. 이제는 루이바오, 후이바오가 두 마리가 저를 끌어안는 그런 모습들을 상상을 하면 매 순간이 행복한 순간이죠. 다 얻었다라는 건 좀 힘든 것 같아요. 제가 뭐 아이바오랑 이렇게 교감이 좋다라고 많이들 말씀들을 해주시는데 아이바오도 늘 밀당을 합니다. 밀당. 판다들이 머리가 좀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사육사랑 밀당도 하고요. 푸바오도 역시 엄마한테 배웠기 때문에 그런 밀당도 하고요. 이런 밀당들을 하는데 그런 것은 이제 계속 쌓여가는 신뢰의 관계 같아요. 그래서 마음을 다 얻었다라기보다는 항상 서로 배신하지 않는 뭔가 그런 믿음을 갖고 생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판다를 잘 이해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얼마나 판다랑 많은 시간을 가지면서 관찰을 하고 그 친구를 알려고 노력했느냐의 어떤 차이 같거든요. 그래서 보통 야생동물들은 어려움이 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생동물들은 스스로 자신이 약해졌다는 것, 자신이 아프다는 것 이런 것들을 숨기려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성향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언제나 뭔가 생활의 위협을 느낀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자기를 숨기려고 하기 때문에 사육사가 다가가도 잘 드러내지 않아요. 그래서 사육사들이 동물과 친해질 때는 관찰을 많이 하죠. 오랜 시간